듣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하나냐, 바울, 안디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얘기 드릴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살간 지 한 12여 년 정도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내가 교회사를 어떻게 왔는가 생각하면서 몇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4살에 군대를 전역했거든요. 24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간사로 2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7살에 대학교로 다시 복학을 합니다. 좀 나이가 좀 있었죠. 27살에 복학하면서 대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교회를 추천받아서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청년이라서 서보라고 잠깐 있어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지 봤더니 새로운 새가족 아니냐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티내고 싶지 않았는데 새가족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한 세 번 정도 권하시더라고요. 등록하고라고 등록하고 가라고 이렇게 되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청년으로서 새가족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새가족 부원이 되었습니다. 또 신기한 건 뭐냐면 6개월 뒤에 저는 그 청년부의 캠퍼스 신방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서 주중으로 학생들을 만나서 신방하는 간사로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6개월이 또 지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교회 중등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등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부르던 명칭이 형, 오빠, 그리고 간사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1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웃자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 보고 있으면 처음에 오해하게 됐다고. 뭐라 오해했냐면 신천지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갑자기 엄청난 단계들을 이렇게 뛰어서 들어오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청년에서 청년부 간사를 하고 또 중등부 전도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미해결의 사건입니다. 저는 강도사 고시를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년 공부를 했던 동기분들보다 1년 늦게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1년 뒤에 강도사 고시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됩니다. 그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서 그해 12월에 보통 가을에 이제 노예 인허를 받거든요. 12월에 내년 사역을 막 나누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제 은사 목사님이면서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께서 저를 부르셔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12월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12월에 갑자기 이력서를 만들고 다른 교회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를 두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참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전에 알지 못했고 놓쳤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되게 중요하고도 뼈있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 강도사님은 일꾼을 세워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강도사님은 일꾼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충성된 일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질문이 이후에 제 심령에 계속 뇌리에 남아서 저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과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3년간 사역했습니다. 처음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6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교회 청년부는 100명이 넘는 규모의 청년부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등의 시간들이 지났고 불화로 청년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남아있는 6명 누군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시사님 딸,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있는 친구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소망의 눈빛도 없는 오후 4시에 청년부 예배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고 도망도 못 가고 오후 4시에 예배드린 친구들. 뭘 어떤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엔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매주 축구했습니다.
매주 사우나 친구들과 사우나 가고 목욕탕 가고 매주 국밥을 거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사역하고 나니까 감사하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감사하게요. 그래서 나름 청년부 리더십도 세웠고 체계도 조금씩 잡아가면서 아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는 거였구나 하는 거구나 나름 주변에 조언도 구했고 나름 청년부 관련된 사역의 책도 읽어가면서 아 사역하는 게 이런 것에 결실이 있구나 느낄 때쯤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의 뼈를 찌르는 비수와 같은 얘기. 너 일꾼 세워봤냐? 너 진짜 제자 만들어봤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만족받은 그 교회는 다른 사역자분이 합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원래 사역했던 교회 다시 돌아가 1년간 더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3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1년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저를 그렇게 바꿔놓았던 걸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를 충성이라는 주제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마 인사의 구호로 충성이라고 외쳤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럼 진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 참된 사정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애틋한 마음, 거기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애틋함도 찾아봤습니다. 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한 마음. 여러분 애가 탄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애가 탄다. 참 애가 탄다. 애가 뭔가 봤더니 초조한 마음, 몹시 마음에 수고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때로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애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장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간과 창자를 말한대요.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충성이 뭐냐면 그 애간장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마음이 쏟고 거기에 집중하였고 거기에 관심을 빼앗겼으면 우러나오는 정성이 애간장이 녹을 정도의 정성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녹을 정도의 마음이 진정성이 나오는 그 정성, 충성의 시작점이 어딜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우리 그 충성이 시작되는가. 그럼 올 한 해도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정말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그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충성이 어디서 시작한 것일까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 보니 바로 사랑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랑도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성경이 언급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일 그 깊이와 높이와 풍성함의 사랑으로 너 사랑하셔서 너 그 반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된 거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다가와서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들로 향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충성이야지만이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그 반응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충성이어야지만이 그 충성은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띄워드렸는데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여러분 시편 101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 지은 시냐?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다윗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풀어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 그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내 눈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눈길이 갔느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누구에게 눈길이 갔다고 합니까?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폈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살아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과 마음의 마음이 통했던 그 다윗이 눈길이 갔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한 충성이라는 원문을 보면 아마 이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우리가 언제 이걸 쓰냐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씁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원문의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확실하다, 참되다, 견고하다, 믿을 수 있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참되고 확실하고 견고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다? 아만, 충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끝맺은 말로 쓸 때 무슨 의미냐?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이렇게 끝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눈이 누구를 향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 누구에게 시선이 간다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견고한 사람, 믿을 만한 그 사람. 그럼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향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에 하반부에 그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왕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충성된 사람이요. 충성된 자가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삶은 다른 삶에서가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 충성된 사람의 삶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가치, 하나님 충성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겁니다. 아까 띄워드린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를 비유합니다. 자문에 이 경구라고 말하죠. 이 한 절의 구절이 충성된 사자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마치 추순 날에 그 더위를 식혀주는 얼음 냉수와 같대요. 여러분 충성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만, 변함이 없는 성실한, 신실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5장 13절의 사자는 여러분 동물의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문을 보니까 치르 혹은 찌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주인에 의해서 특별하게 임무를 받고 파송된
그 신분을 가진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찌르 혹은 치르라고 표현한 말, 주인에 의해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파송된 특별한 신분을 가진 종을 말합니다. 즉 왕이나 주인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왕이나 주인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메신저를 충성된 사자로 말합니다. 사자. 어떻게 보면 사절단이요? 사신과도 같겠죠. 여러분, 그가 가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가 받은, 왕이나 주인에게 받은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특별히 그냥 아무 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종 중에서 가려서 뽑아서 특별한 임무를 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너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거. 그게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배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가을을 지나면서 흔히 이제 가을이 추수기라고 말합니다. 9월부터 대략 지금 이 시기. 근데 팔레인 지방은 성경 배경이 되는 이 팔레인 지방은 5월이 그 시기라고 해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가 이때라고 합니다.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되겠습니까? 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땀 흘리겠습니까? 가장 더울 때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오늘날 같이 집집마다 무슨 얼음 정수기가 있거나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뭐 웬만하면 집에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적어도 잠언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시대니까. 그럼 그때 얼음을 먹는다라는 건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같이 우리가 그냥 냉력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먹었겠습니까? 왕들이 먹는 특별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얼음을 구했을까? 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아마도 주변에는 레바논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이나 혹은 이스라엘은 헐몬산의 만년설을 잘 채취해서 고이 보관해 왔다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먹게 되는 게 얼음 냉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충성된 사자를 무엇으로 비교했다고요, 지금? 얼마나 그가 가치 있는가? 얼마나 그가 귀한가?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자가요. 이게 충성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시원하게 한다는 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용어인 슈브라는 단어. 슈브는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돌아오게 하다, 원래의 자리를 찾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그 주인이 가졌던 그 불안한 마음, 혹은 그 주인이 가졌던 어떤 불편한 마음들. 왜요? 주인을 보냈었고 사자를 보내서 그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를 보낸 겁니다. 왜? 너가 가서 나의 이 마음과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왜? 직접 대면하긴 그러니까. 그가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걸 풀어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주인의 그 마음이 원래의 자리, 안정된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충성된 사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고민 들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충성하라는 얘기시군요. 그럼 목사님은 충성된 일꾼입니까? 라는 질문 들었습니다. 제가 면접 본 그 목사님께 드렸던 그 질문, 강도사님은 일꾼을 세워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저를 계속 마음에 이런 울림인 거죠. 너는 충성된 일꾼이냐? 너는 충성된 일꾼이냐? 너는 네가 먼저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충성된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정말 축구하러 억지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축구하자. 어떤 친구가 축구하면 나오겠다 했어요. 장결 청년이었는데 축구하면 나오겠대요. 그거 믿고 비 오는데 축구하러 나갔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근데 축구는 또 했어요. 3년을 그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 터닝포인트였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청년부에 뭘 시작했냐면 이제 양육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는 관계는 됐겠다. 3년 동안 내가 공을 부었으니까 관계는 됐겠다. 뭘 했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1년이었지만 그 맡겨진 1년 안에 말씀을 가지고 더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했죠. 그전에 했지만 다른 건 제 마음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정말 충성된 일꾼인가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서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요. 1985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1985년에 쓰여진 책. 이 책이 좀 전문이 긴데 소개 글에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더니 뭔가 좀 길지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교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교인은 184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오르티즈 목사님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기 위해 목사님과 비롯된 모든 교육자들이 정신없이 일했답니다. 그리고 2년여 뒤에 교인 수는 600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행정의 체계를 자격쳤는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대요. 심지어 교회 안에 남녀노소별 1985년도에 그럼 남녀노소별, 유대인이나 아랍인 등 인종별로 구별된 서식서가 비치되었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전화번호, 주소, 모든 내용이 적힌 교적부를 만들었답니다. 어느 족중이, 어느 직종이 일하는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라는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교회, 지역노회의 이슈가 된 거예요. 와, 저기 교회 대단하다. 그래서 노회의 관계자들이 그 오르티즈 목사님을 불러서 주강서로 초빙을 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우리도 그걸 좀 알려달라. 우리도 그런 걸 좀 배우게 해달라.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행정체계, 모든 서식서들, 견본들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뿌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냐. 하루에 16시간을 몰두해서 일했답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사역하셨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에 몰두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모든 게 제대로인 듯 했대요. 근데 잠시라도 일을 놓고 긴장을 풀면 갑자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 드셨대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대요.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교회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주간 잠시 사역의 자리를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을 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르티즈 목사야,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마치 이름난 자치사가 책을 파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기술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하루에 16시간을 살겠는데 일에 몰두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첫 마디가 너는 마치 세일즈맨이 그 물건을 팔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혈안이 된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팔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그 청청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목사님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주님 두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조금도 잘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너의 생각에 너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살이 찐 것일 뿐이다. 하나도 자란 게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정말 뼈를 깎는 고생 가운데 다시 한번 제자도가 무엇인지, 충성된 제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질문으로, 이 책의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하나냐, 바울, 안디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냐나 안디바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그래도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평가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보신 이들을 향한 성경의 증언과 평가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평가했을까요? 충성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한 줄이요. 충성되었다. 충성스러웠다.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다른 평가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충성스러웠던 평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책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해서 한국 교계 안에 또 되게 많이 이슈가 됐던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 영문 넘겨주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았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했지만 반대 상황이 이르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그럼 마지막이요. 팬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한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물론 팬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제자로 발돋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가끔 저에게도 예, 뭐 그런 표현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팬입니다. 아, 감사하죠. 없는 것보다 감사하죠. 근데 저의 심금에 울리는 얘기는 그 고민이에요. 팬 맞다, 그래 좋다. 근데 팬은 언제나 뒤돌아설 수 있다. 팬은 언제나 뒤를 돌릴 수 있다. 왜? 예수님께도 팬들이 몰렸어요. 예수님께도 팬들이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팬클럽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신상 정보, 여러분 참 충격적인 건 우리 자녀들이 팬클럽 들잖아요. 요즘 아이돌 가수들 어떻습니까? 보면 충격적이죠. 부모님 생년월일을 몰라도 가수의 생년월일과 별자리를 외웁니다. 와, 여러분 이게 팬클럽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팬클럽은 제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좋은 일 더 많으셨잖아요. 힘든 일 더 많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려 서지 않았고 몸을 돌려서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제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해 2023년 충만이라는 표어 가운데 11달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양육훈련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물론 정말 제자로 키워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달픈 심령으로 우리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정말 그 심령으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배우시는 분들의 자세이기도 하겠죠. 팬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은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자격을 따는 거예요. 그 정도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라기를 원하는 그 방향과 함께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뭘 바랄까요? 제자 공동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냥 팬심이 아니라 팬클럽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께 등 돌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것. 그런 고민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인원 개수를 합니다. 1, 2, 3부 또 오후 예배. 저희 교회가 참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지나고도 참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홈페이지를 담당했던 저에게 맡겨졌던 그 일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가끔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코로나 전에 저희 19년대 저희 교회 홈페이지 구독자 수가 한 1,500명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은 3,000명이십니다. 구독자가 3,000명이에요. 배가 됐죠.
주일 예배 드리신 분들도 2,000명이 넘습니다. 고민해요. 왜냐면 신방 드리다 보면 혹은 전화신방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성모교회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배가 좋대요. 맞습니다. 네, 또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런데 전도회나 위원회나 또 뭐가 있죠 우리? 전도회? 네, 구역. 얘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받았으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난 여기 더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발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구역에 모이는 인원들을 좀 봤습니다. 제가 주일날 2,000명이 모이는데 과연 우리의 소그룹의 구역은 몇 명이 모일까? 대략 한 500명 정도 모이시면 400명에서 500명 정도. 나머지 1,500명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정말 부득이한 사정에 구적 모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발을 들이기를 싫어하신 분들도 대다수는 아닙니다. 몇 안에는 소수이실 겁니다. 근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정말 예배 은혜 받은 만큼 난 소그룹에서 정착하여서 삶을 나누고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그럼 또 그럽니다. 예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성문교회인데 예배 너무 좋습니다. 삶의 말씀 너무 좋고 예, 우리 봉사님도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 보내겠습니다. 나는 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 간다는 게 뭘까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는 거. 많은 이들이 소비자로 찾아옵니다.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등록했으니까 내 이 교회 등록한 고객이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책임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에게 요구하신 게 주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물론 제자로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 이득들이 있겠죠. 그 제자들이 누구 하신 것? 당연할 것입니다. 수고한 종에게 주시는 주인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네. 제자에게 종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책임 아닐까요? 책임 뭡니까? 정말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라면, 당신 정말 등록했다면 당신의 개인 예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당신의 개인 예배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 이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구역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위원회 사역 가운데. 공교롭게도 더러운 주일날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참 공교로운 타이밍입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저에게 한 간사님이 써준 쪽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쪽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역의 척도는 희생입니다. 사역의 권위는 순종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역의 특권은 성장입니다. 사역의 힘은 성령입니다.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충성하셨습니까? 부끄럽죠, 돌이켜보면. 여러분, 모자랐고. 주님, 너 충성했냐? 주님, 제 상황이 이런데요. 제 컨디션이 이런데요. 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 물으십니다. 그래, 너
충성했냐? 주님 우리 상황 환경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한꺼풀 벗겨서 그냥 하고 있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 되어져가는 결과물이 있는 어떤 사역들 이면에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에 위치한 그 마음이요. 그 마음에 너 충성하는 마음이 있냐?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충성된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